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를 소망하는 그런 간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와 국가를 지켜온 나라는 귀한 장로님들이 이 한 달에 모여 한당년 40대 총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대기 동안 수고하신 이종식 장로회장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의 노고와 수고를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0회기를 맡아 수고하실 우리 김종현 장로님, 임은진 아래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40회 정기총회의 해무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새롭게 출발하는 도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40회 정기총회에 186명 참석하였습니다. 186명 참석하시면 기회를 사랑합니다. 진정회장은 교단 총재 지금까지 한장총을 위해 헌신하신 역대 회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증경회장님, 이름 다 호명드린 후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앞에 나오셔서 인사드릴 때 우리 모두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심으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신 증경회장 김경래 장로님, 기성 증경회장 서병하 장로님, 백석 증경회장 최경수 장로님, 대신 증경회장 임인재 장로님, 네, 중앙으로 와서 양쪽에 오고 합신 증경회장 정중열 장로님, 고신 증경회장 정금출 장로님, 기장 증경회장 강성모 장로님, 송합 증경회장 이흥순 장로님, 예성 증경회장 유광현 장로님, 대신 증경회장 이정균 장로님, 백석 증경회장 송원석 장로님, 합신 증경회장 최종설 장로님, 합동 증경회장 하태초 장로님, 기성 증경회장 박정호 장로님, 나사렛 증경회장 홍경종 장로님, 통합 증경회장 김일랑 장로님, 고신 증경회장 김정남 장로님, 기감 증경회장 박경진 장로님, 기하성 여의도 증경회장 박종근 장로님, 예성 증경회장 이철구 장로님, 기장 증경회장 백형수 장로님, 기감 증경회장 최광혁 장로님, 합동 증경회장 남상훈 장로님, 이상 23분 증경회장 장로님을 호명하였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교단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을 소개합니다. 소개드릴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 조성윤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고신 전수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국군 권호성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시고. 예. 좀 자리에서 일어. 예. 한번 다시. 예. 다시 호명하는 교단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혁 조성윤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고신 전우수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국군 권오성 장로님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비문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기강 장호성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기성 강환식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기장 정진권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기하성 서대문 백남용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기하성 여의도 임창빈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나사렛 강규만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대신 주홍철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백석 최태순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백석 대신 유면수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예성 오정근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통합 신중식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합동 강대호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합신 이이석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17개 교단 공동회장님과 총대님들께서 한국교회 장로회 총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의미로 우리 모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공동회장님 이곳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순 채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 있습니다. 감을 이해하시고요. 또한 이해하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희롱 남도 우리 회의로 서기 청해입니다. 총회로 9페이지를 거치겠습니다. 제39회기 정기총회가 지난 2019년 4월 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178명이었습니다. 제1부 예배로 진행되었고 또한 네. 유일부로 박자는 동의입니다. 재청이십니까? 예, 감에 모아주시고요. 예, 저는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업법입니다. 우리 부총무 마술장님 나와주십시오. 사업법을 드리겠습니다. 제39회기 정기총회 네, 사업보고도 받자는 동의입니다. 제청입니다. 가면 이해하시고요. 네, 사업보고는 그냥 예, 보고 받는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대화장 3위를 내포하는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21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본 감사 3위는 회칙 제8조 나항 13회 의거하여 한장종 제39회기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아래 감사일시 2020년 4월 7일 오전 11시 감사장소 본회사무실 B
피검자 총무 김종현 장로, 서기 박병욱 장로, 대록서기 최병익 장로, 백예 오광석 장로. 감사 기간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감사 내용 행정 및 회계 감사. 먼저 행정 감사입니다. 공문서 수발 대장과 회의록 회계 장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 감사. 일반에게 전기유열 186,410원, 총 수입 7,757,506원, 수입 합계 7,946,716원, 총 지출 7,942,080원, 잔액 40,636원, 특별회계 정리금 6,181,497원, 신한은행 예치. 두 번째 정리금 6,338,417원 신협정리. 사무실 임대보증금 870만원. 특별회계 총계는 1억 3,389만 4,614원. 감사 의견 회계 규정에 준하여 적법하게 정리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표회장 분담금 3,000만원에서 1,460만원과 임원찬조금의 일부가 미납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적립금 1,000만원이 적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적립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단 분담금과 찬조금 납부에 협조해 주신 각 교단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한 회기 동안 수고하신 대표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2020년 4월 7일 감사 최내와 이영구 배봉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부담을 하더라도 이걸 이대로 내길 수 있는가? 그러면 한장 총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걸 분담을 해보니까 23분을 하니까 한 120만 원 되는데 120만 원씩 분담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기금이 1억 3천여만 원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120만 원씩 고문들한테 돌려주든가 그래야 이게 형평이 맞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래가지고 우리 한담총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되겠는가 그래서 120만원씩 고문들이 분담을 해서 이걸 채워놓든가 그렇지 못하면 있는 돈 중에서 고문들한테 이미 냈던 거 형평성에 맞춰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누든가 의견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런 문제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특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증경 회장님과 그리고 실무 임원들에게 맡겨가지고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이 총대 회의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다음에 그 위임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제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감의 한암성 회원입니다. 왜 이게 뭐 회의는 회측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동식 회장님 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 이 보러 보면은 사실 그 부담금은 그야말로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껴갖고 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부담금인데 지금 1억여 원의 예산에 7천여만 원을 가지고 그 회의를 운영했다는 것은 한 3천만 원 부족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타 모든 그 수입 예산이 부족한 건 자제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꼭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1,360만 원이 미납이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서 운영해야 할 부담금 1,360만 원은 반드시 그거는 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해측이 좀 미비하지만 우리 해측을 보면은 해측 제6조에 보면은 본회 소속된 당무회는 회의 참석과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거는 교단에 대한 건데 교단은 마찬가지로 교단에서 천관 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제15조 재정에 보면은 90일 회기 재정에 보면 본회 재정은 회비 교단 분담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이것은 반드시 이 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의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신 것은 글쎄 형평상 어떠한 형편에 못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그러면 회장님의 교단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한암성 장관님 앉으십시오. 네. 제가 바로 건데 사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장만 불렀죠. 앉으셔도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다 들었습니다. 끝까지 다 하셔서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더 해야죠. 더 그러니까 하십니까? 나는 지금 왜 얘기하느냐면 이 예측을 우리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에도 정확하게 회장에 대한 책임도 없고 안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부칙이 있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은 본회에 가입한 장로회와 그에 소속된
임원이 의무를 이행치 아니했을 경우, 뭐 거기 이제 그 천대리 이런 거 빼더라도 하지 아니었을 경우 자동으로 제적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감리회가 보내주고 왔습니다. 그 이전에 들어왔다가 회비를 안 내갖고 제적을 우리가 제적을 당했습니다. 감리회가. 그러니까 우리 박정진 회장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 장부에서 다시 회비를 내고 들어왔는데 회비 안 돼서 교단이 제적을 당할 요구가 있다면 회장도 그런 의미를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장수는 하나. 그 얘기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라고 뭐 할 얘기 없겠습니까? 아, 저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봉급을 썼다든지 그러지는 않았고 주면서 어렵게 임원들이 돕고 지자들이 도와줘서 맞춰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운 것 가지고 얘기하면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만 뭐 그렇다면 또 사실 모든 걸 또 치워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제가 아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자, 무슨 뭐 이제 무슨 말씀이죠? 39대 그 우리 현임 그 총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 당시로 간다면은 대표이사 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 짐을 이 총무님이 이 교단을 위해서 희생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 담임은 예, 이러한 그 큰 재난이 이러한 그 물질과 어려움 올 줄 몰랐어요. 여기에 모든 총대들은 각 총 그 교단에서 대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기감에서. 기감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재력가도 많이 계시고요. 교단, 기감 교단에서 내셔야 되고, 저는 대신인데, 만약에 대신 출신이 나와서 가신다면, 저는 제가라도 다 분담하겠습니다. 그 교단에서 책임을 지셔야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핫대토 장로님 하실 때는 그 안에다가, 제가 첨부해서 제가 동의에 제청합니다. 자, 회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회장님, 우리 전 회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 보고를 받아주시고 회계 보고가 있으니까 회계 보고 때 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회의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죠? 감사 보고 받았기 때문에 회계 보고는 그대로 그냥 이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초소했다 와. 임원 선거로 가겠습니다. 임원 선거에 앞서서 기록 윤정기 장관님 나오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단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40회 한국장례총연합회 정기총회를 먼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또한 총회 임원 또한 선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40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분을 잘 뽑게 도와주시옵시고 39회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시사 이 40회의 새로운 임기는 아름다운 훌륭한 분들이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기독교회가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하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총회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새로 또 선출되신 귀한 아버지의 회장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형 교회 보고서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거는 나오실까요? 24페이지에 있는 저희가 유물로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나오셔야 되나요? 예. 하여튼 24페이지 참고하시고 잠깐 나와서 예, 확인하시죠. 전형위원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각 교단에 추천이 없어서 우리 소위원회 전형위에서 현재 총무로 들어오시는 장로님을 추천하기로 합의해서 통과되어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이 전형을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박수로 좀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현 신임 대표장님 우선 인사를 좀 하시고 앞에 인사 하시고 예, 인사 예, 인사를 좀 하시고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업회 증정을 하겠습니다. 39회기 17개 교단 공동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전체로 안 나오신 분은 교단에 있더라도 다시 나와주시죠. 예, 39회기 수고해 주신 공동회장님 공동회장님 다 오셨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겠는데요. 안 나오는 교단 안 나오는 교단 명해드리겠습니다. 대혁 분암철 장로님, 고신 김재현 장로님, 국군 권호성 장로님, 그리스도 이기문 장로님, 기강 장호성 장로님, 기성 강한식 장로님, 기장 김철수 장로님, 기하성 서병훈 박양신 장로님, 기하성 여의도 임창빈 장로님, 나사렛 장순필 장로님, 대신 김현재 장로님, 백석 대신 정목석 장로님, 예성 정기소 장로님, 통합 홍성원 장로님, 합동 윤선율 장로님, 합신 원유홍 장로님. 이상 16분 나오시고요. 이제 감사패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패 공동회장 구남철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개혁교단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과 본회 제39회기 공동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귀교단과 본 연합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0년 5월 11일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종식 장로 대동.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다음은 문구는 생략하고 고신의 김재현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동문입니다. 다음은 국궁 권오성 장로님. 그리스도 이기훈 장로님. 기감 장호성 장로님. 기성 강환식 장로님. 주장 김철수 장로님. 기하성 서대문 박양신 장로님. 기하성 여의도 김창빈 장로님. 나사렛 장순필 장로님. 대신 임면제 장로님. 백석 대신 정목석 장로님. 예성 정기소 장로님. 다음은 합동 윤선율 장로님. 확인 좀 해주십시오. 합신 원유홍 장로님. 네, 이상 16개 교단 공동회장님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장로총연합회 회장님이와 임원들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찍어주세요. 살짝 좀 웃어주십시오. 여기 좀 하세요. 자, 가운데로 한번 보시고요. 네. 네, 한번 보십시오.
있는지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대표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 40회기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40회기 의사방을 전달하겠습니다. 한약도 회기 전달시겠습니다. 회기. 예. 신임 대표회장님께서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지금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장로님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39대 대표장님이신 이종식 장로님과 임여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을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증경 회장님들, 자문위원님들, 공동회장님들, 협동총무님 이하 모든 총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취임사가 준비됐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 모든 일들은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40회기에 공동회장님들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무임원들과 공동회장님들 또 협동총무님들이 원팀이 되어서 제40회기를 잘 이끌고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회 설립 취지를 잘 계승하고 심화하여서 한 단계 발전시키고 40년의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22만 장로님들께서 모든 사업에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늘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 남가자주 회장 정도영 장로님께서 39회기 대표회장님 이종식 장로님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그 고문이신 이정민 장로님 나오셔서 대리 진정하시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남가주 연합회하고 제가 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좀 했고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공록회 이종식 장로, 이종식 장로님께서는 제39회기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 존경받는 장로, 양물이 본이 되는 장로로서 위상을 높이고 본연합회와의 친교교류에 공로가 크므로 한인 장로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치하를 드립니다. 함께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남가주 한인장로협의회 대표회장 정도영 장로 대도. 이정준 장로님 한 번 더 계시고요. 김정준 장로님 나오십시오. 김정현 축하패 김종현 장로님께서는 제40회기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본연합회와 친선교류가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남가주 한인장로협의회 대표회장 정도영 장로 계로. 39회기 대표회장 이종식 장로님에게 40회기 대표회장님이 공로표를 드리겠습니다. 공로표 이종식 장로님께서는 본연합회 39회기 대표회장으로 재임 중 국내외 많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가발전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그리고 본연합회 발전과 이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셨기에 그 공로를 드리며 22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입회를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20년 5월 11일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종현 장로. 연이어서 공로회 시장이 됐습니다. 한국 장로 총연합회 39회기 대표회장님 이종식 장로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장로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임원 장로님들께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감사 최내화 장로. 장로님께서는 본회 제31회기부터 제39회기 동안 임원으로 재임하시면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20년 5월 11일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종식 장로. 다음은 감사 배봉원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감사 배봉원 장로. 장로님께서는 본회 제37회기에서 39회기 동안 임원으로 재임하시면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20년 5월 11일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종식 장로 대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40회계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17개 교단 공동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사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0회기 공동회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오시죠. 시간입니다. 총무님께서 안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제 40회기 사업계획 안입니다. 28회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28회기 참고하시고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동의 들었습니다. 제청합니다. 네, 제청하셨습니다. 감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40회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9쪽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예산안을 보니까 39회기에 1억 800만원, 그리고 이번 40회기에는 8,746만원에 가지고 한 2,0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네. 내용을 보니까 대표회장 분담금에서 1,000만원, 대표회장 찬조금에서 1,000만원, 그래서 대표회장이 분담하는 금액에서 2,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네. 8,700만원이 됐는데, 네. 이 8,700만원을 이렇게 줄여도 그 우리 한자청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이런 네. 문제하고 네. 또 이런 것 그동안에 우리가 관례들을 내려보는 대표회장 분담금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려면은 그래도 후시장을 해도 뭐 증교회장이나 공동회장이나 이런 데서 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공에 대한 좀 질문입니다.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작년 39회기 정비총리 때도 감사님께서 지적하셨고 40회기 그 정비총리 감사보고서에도 감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상황도 그렇고 대표회장에게 1인 대표회장 1인에게 분담금이 집중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표회장 분담금 줄이고 대신 17개 교단의 분담금을 3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작년 전형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9회기 대표이장님하고 고민 끝에 39회기 때는 300만 원 올리지 않고 220만 원을 고수하되 안보 변약할 때에 80만 원, 50만 원 되던 것을 8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220만 원, 안보 변약 80만 원 해서 30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추광혁 증정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줄일 것은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살림을 좀 유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임원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원활하게 한장총이 진행 앞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교단 분담금 220만 원 분담금이 오래전에 책정된 분담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또 장로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시고 또 대표장이 십시일반 열심히 또 뛰어서 더 풍성하게 결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대표이장 분담금이 2천만 원이고 대표이장 참여금이 1천만 원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장 분담금을 3천만 원을 하고 분담금을 상금이 또 갔거든요. 그러면 참조금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참조니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수정해서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네, 증명회장님께서 지금 대표회장 분담금 2천만원, 찬조금 1천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찬조금을 없애고 분담금으로 그냥 일원화시켜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네, 재청 있습니다. 가하시면 네 하세요. 네. 아니요, 있으면 아니요 하세요. 네. 그러면은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의장. 네. 하지만 질문 좀 하고. 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아니, 그거 여기 앞뒤가 안 맞아서 묻는 건데. 네. 지난 회기 39회기에는 그 교단 분담금이 16개 교단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40개는 17개 교단으로 돼서 한 교단이 어디로 온 겁니까? 아니면 한 교단이 새롭게 가입이 됐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대신 교단 또 백석 교단 그래서 백석 대신 교단 한분은 이번 회의에 강제철학이라고 폐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남상훈 증경기자님께서 폐의 동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다. 다음은 예 하십시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 기도를 우리 제일 광고. 어르신 광고하시고 광고 간단하게 광고해 주시고 김경래 고문님께서 폐의 기도해 주시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충무 노선배 지성 노선배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40회기 임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도 끝나시고 식사는 본 건물 지하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차하신 모든 분들은 차량 번호를 나가시면서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문 김경래 장로님께서 폐회 기도 및 식사 기도 하심으로써 강북장로회 총연합회 제40회 경기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136년 동안 한국교회를 성장시켜서 이 민족의 햇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들이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가지 못할 것도 있고 하지 못할 일도 있고 자, 괴로운 일도 많지만은요. 그러나 장로의 직분은 각 교단, 각 교회에 승리는 그 현장에서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장촌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개민차의 앞바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나라 만세를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종회를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식물이 우리 몸에 잘 녹아들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음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